안녕하세요, 온바우입니다. 오늘은 강아지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행동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없지만 특별한 신호를 보내줘요. 강아지들의 언어로 사랑해 라고 표현하는 신호를 알아볼게요. 첫 번째, 얼굴이나 입을 핥아주는 것. 개는 이유식 시기에 엄마 개의 입을 핥아서 음식을 달라고 합니다. 이 행동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것도 있지만 엄마 개와의 신뢰관계를 나타내는 것도 있어요. 또 야생의 늑대 같은 개과의 동물은 몸이나 입을 핥아서 상대에게 애정을 표현합니다. 만일 강아지가 당신의 얼굴을 핥는다면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피하지 마시고 사랑 표현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두 번째, 몸을 부비부비 하는 것. 우리가 편하게 있을 때 곁에 와서 몸을 비비거나 엉덩이를 갖다 대기도 합니다. 이건 좋아해줘, 쓰다듬어줘 라는 신호예요. 또한 개는 자신이 좋아하는 냄새를 몸에 비비는 습성이 있어요. 사랑하는 당신의 냄새를 몸에 묻히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런 강아지의 행동을 본다면 따뜻하게 안아주거나 몸을 쓰다듬어주세요. 세 번째, 배를 보여주는 것. 강아지가 엎드려서 배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시죠? 배는 개에게 취약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드러내주는 건 당신을 완전히 믿고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안심하고 있어,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있어 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가볍게 배를 쓰다듬어 주시면 강아지는 더욱 행복해 할 거예요. 네 번째, 꼬리를 흔들며 반갑게 맞이하는 것.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잠깐 밖에 나갔다 왔을 뿐인데 엄청나게 기뻐하며 다가와 주는 거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런 반응을 보여줄까요? 강아지는 사람의 기분을 매우 민감하게 느낍니다. 자신을 그다지 좋아해 주지 않는 사람이나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반갑게 해주지 않아요. 가장 좋아하는 사람만 꼬리를 흔들며 기쁨을 드러내줍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어쩌면 이때 바닥에 뒹굴면서 반기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눈빛이 맞는 것. 애견인이라면 항상 반려견의 시선을 느낀 적 있으시죠? 강아지는 좋아하는 사람을 눈으로 따라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움직이면 뭐가 시작되는 걸까? 궁금하다 라는 기분으로 바라봅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보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봐요. 눈빛이 자주 마주친다면 그만큼 당신을 바라보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런 강아지의 눈빛을 보면 우리도 따스하게 눈을 마주치거나 눈웃음을 보내주면 좋겠죠? 여섯 번째, 옆에 와주는 것. 강아지는 사랑하는 사람 옆에 항상 있고 싶어요. 만일 강아지가 당신의 주변에서 머물고 있다면 당신을 가장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강아지는 사람의 기분을 민감하게 인지하는 능력이 높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거나 슬플 때 곁에 와서 위로해주거나 동정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건 그만큼 당신을 사랑하기에 당신과 함께하며 위로해주고 싶은 거예요. 강아지는 매우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면 반드시 그 사랑을 넘는 사랑으로 돌려줍니다. 강아지의 감정을 이해하고 강아지에게 사랑받는 보호자가 되어보세요. 그럼 오늘도 온바우 하세요.